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다 좀 네. 부인하고 계신 입장이시죠? 네, 여기까지 제 입장을 방송하고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 여러분께 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나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되어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은 4월 22일 파리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 소환하여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의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살합니다. 쫄지 맙시다. 헌법이 부여한 방어권과 저항권으로 헌법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갑시다.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로 사법 판단을 좌우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변호사의 탄핵을 거쳐 검증된 증거로 유무죄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 따라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 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받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입니다. 권력을 잡은 이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죽은 고기를 찾아다닙니다.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별건 수사로 협박하여 진술을 조작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수사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말한 대로 저절로 드러난 증거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12달 계속 뒤지고 뒤지는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양면적 구속력, 즉 법을 집행하는 세력에게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 폭력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으로 폰 변호사로 탈바꿈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산업이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폭력의 독점체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국민 서민들은 스스로 그걸 가해자에서 보복 응징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국가가 나 대신 그 가해자를 수사,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야당 인사나 국민들이 집권 세력을 고소, 고발하면 고발인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배당도 하지 않습니다. 가세연 등 수많은 극우단체의 사회적 테러에 가까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저도 고소, 고발을 해놨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바로 언론기관, 기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폭력, 청부 용역 폭력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그대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재현한 영화 서울의 봄을 보았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우유부단한 장군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하나의 사조직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는 5.18 광주시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조직화된 윤석열 특수부 하나의 세력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암세포처럼 국가기관을 장악한 검찰 하나회가 민주공화국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이 일상화되고 정당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집권당이 사당화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보무능 정권하에서 휴전선에서 사소한 우발 사태도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무력 충돌로 비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군의 역사는 부정되고 친일 반민족 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무너지고 부산 엑스포 119대 29 외교 참사는 이미 전 세계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한쪽 편만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쪽 편 선수로 뛰면서 11대 12의 경기를 한다면 관중들에게 그 심판은 맞아 죽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하게 국가를 관리해야 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예 국민의힘의 대변이 되어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주변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전시계 협찬 의혹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부서입니다. 수많은 의혹에 쌓인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텐츠를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 두 번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가 1심 유죄 판결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수년 동안 논란이 된 박근혜 특검, 한동훈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와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유착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명품 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 수사를 해야 합니다. 6천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29표를 얻은 외교적 참사, 세금 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53억 홍보 관련 예산에 코바나 컨텐츠 출신 인사가 개입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 오선 의원, 인천시장 당대표를 역임하면서도 전세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능해서 돈을 낭비해서라고 비판하는 우익 농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부동산 주식 투기하지 않고 축제하는 대신 기부하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24년 정치를 한 동안 특별한 계보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보를 만들지도 않았고 돈도 없는 외로운 후보였습니다. 주류 세력들의 노골적인 특정 후보 지지에 맞서 당대표에 세 번 도전했습니다. 자기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내서 비주류인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과 풀뿌리 당원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많은 분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초동 편집국과 받아쓰기 일부 언론들은 검찰반 단독 뉴스로 수많은 피의 사실을 공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상처받은 저의 정치 사회적 명예에 흠집을 내리고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살을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8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신 주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고 갑니다. 검찰 독재 탄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끝내 이기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영문으로 쓴 것은 Rise and rise again until lambs become lion. 양들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로빈 후드 러셀 크로의 말인데 이 말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원들에게 보내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있는 혐의들은 다 부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진술서 내고 좀 묵비권 행사하실 계획인 건지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돈봉투 관련 재판에서 이제 돈봉투 살포 정황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인께서도
가장 지적하는 게 그럴 겁니다. 송영길 왜 이렇게 출두해라 그러더니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씀일 텐데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출두하겠다는 것은 빨리 저의 사건을 종결하고 100번이 넘는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소하세요. 기소하든지 재판에 넘기면 제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에 윤석열부터 털어라! 자수하세요, 자수! 기자회견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객관 의무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도 저 검사님이 공정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것 같으면 당연히 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겠지만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얽어매려고 기획수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리잖아요. 이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헌법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비난으로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 등격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이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 재판주의, 법정 중심주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의 기본 철학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주도하는 사법 질서로 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 사업가 김영권 씨한테 도와줘서 네. 감사하다라고 했던 건 어떤 의미셨는지 5천만 원에 네. 뭐 언론을 저도 봐서 알겠습니다만 아니 해단식에서 내가 당선이 돼가지고 고생한 선대위 분들 한 100여 명 있는 사람 해단식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다니는 거지 뭐 내가 유감입니다 하고 다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수 상공회에서 전 회장으로 받은 기부금의 일부가 네. 검찰은 인허가 대가 로비라고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은 혐의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증거가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윤관석 의원이나 그 박영수 전 네. 부장은 모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입장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죠.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박희태 그때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 때 세 분이 그때도 1억 9천만 원을 인출해서 박기태 의원 통장 인출해서 300만 원씩 20여 명의 국회의원에 배포했다라는 혐의였는데 그 세 분만 불구속 기소됐어요. 그런데 윤관석 의원은 삼선원의 현역 상임위원장인 분을 당내 선거 그 용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키 이렇게 장기간 구속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질문 있으면 송 대표님 오늘 묵비권 행사합니까? 아 이거 말씀했습니다 이게 안 들려서요. 아 이게 다시 묵비권에 대해서 계속 아마 종편에서도 패널 분들이 나와셔서 왜 송영길 그렇게 소환 조사해달라 그러더니 정작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검찰 소환에 해달라는 것은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해라는 거였고 8개월. 저를 소환함으로써 주위 사람 그만 괴롭히고 이제 종결해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를 하면 제가 법정에서 다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검사 앞에서 진술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보통 검사 앞에서 진술할 때는 검사님이 나의 억울한 점을 밝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이 검사들이 유리한 증거는 없애버리고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 가 진술해야 됩니까? 그럼 헌법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법으로 헌법이 보장을 해놨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그리고 더구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312조 1항에 따라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법을 국회에서 개정한 이유는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가 그대로 법원 재판을 구속하는 검사 중심의 사법 질서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 여러분들도 검사 앞에 가서 불리한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검사 앞에 내가 가서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뭐 판사가 중심이 되는 재판을 해야지 검사가 다 조서 꾸며가지고 그 조서대로 따라가는 재판이 돼서는 이건 전근대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권리다. 그 더구나 제가 이 돈봉투 문제로 시작했는데 별건 수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 제198조 사항에 따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적어도 이 특수부 이 2부가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말할 이유가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 선입견 갖지 마세요. 그 네. 먹사연 그 PC 하드디스크 교체도 그러면 다 그 박영수 전 부장관 지시로 모르셨나요? 그건 나도 제가 모르는 일이고 여기를 다시 한번 이 문제에다가 기자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자기 문제로 수사를 받을 때 고발 사주 때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컴퓨터를 전부 포맷시켰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나는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받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됐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더구나 또 아시다시피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 의해서 고발 사주 문제로 기소되어서 법원에 재판을 받는 동안에 공수처 검사가 판사님 앞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78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사님들, 여러분들이 재판받거나 수사받을 때는 무조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핸드폰 없애고 컴퓨터 포맷합니다. 그런 검사님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거 하면 증거인멸이라고 윽박지른다는 것은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역대 피의자 중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검찰에 출두한 피의자 중에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출두한 피의자 중에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께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검사 앞에가 진술하겠다 같이 국민 앞에 제대로 답변한 피의자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두하면서 항상 언론인 여러분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해왔고요. 대신 검찰에 가서는 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앞에는 말해도 검찰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은 제가 돈봉투 문제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특수부가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더랍니다. 이 형사부나 공공수사부가 균형 있게 수사할 문제를 왜 이게 특수부가 맡아서 이게 이 8개월 동안 이렇게 저를 별건 수사를 해야 될 이유입니까 이게? 더구나 이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본연의 업무인 특수부 본연의 업무인 그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